그래. 그냥 모든 걸다 해라, 모든 걸 다. 어? 와, 재밌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이무 2는 좀 이렇게 VR 하면서 좀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하자. 딱 대원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딱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와.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FC24.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11명을 뽑고 뭐또 해야 되잖아. 맞지, 형들? 그래서 조금 빡세지 않을까, 형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이러면 내가 용병으로 한번 뛰어서 한번 맛봐 볼게. 너무 보고 싶다는 사람 많으니까, 용병으로 뛰어가지고 내가 팀 만들고 이런 건 솔직히 좀 빡세고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니까. 아, 일단 밥좀 줘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지, 나이스. 위치 잡아, 위치 잡고, 위치 잡고. 저 오른쪽 아니고 왼쪽 드릴게요. 나이스. 나한테 주고 뛰어가. 어? 그냥 아무거나 줘. 주고. 널, 널. 이게 한 사람씩 한 뭐야? 사람씩 주는 거구나. 홀트 누구야? 홀트 씨발 홀트 누구야? 홈런. 사 하나 연습이니까. 재밌겠네. 저 찌르는 데 갈게요.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하자. 근데 내가 지금 팀이 없어서 지금 내가 나 혼자 못하니까 다음에 한번 하자, 여러분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여러분들 저기 그 이분은 오늘 게임하고 그랬으니까 밖에서 야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밥 먹으러. 아, 그거구나. 잠시만. 아, 밖에 비 와? 많이 오구나. 야, 밖에 비 많이 와? 지금 스키 개점. 아,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면은 이제 가정방문 2편을 한번 가볼까? 기다려봐. 어디 가정방문 갈까? 야, 근데 삐삐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잘 끝났어, 여러분들? 형 고마워. 나 흉꺼 보고 VR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볼게. 잘 지내? 어? 맞아?
우지리는 축구 중이야. 우지리는 여러분들. 봉준아 로로 랜드 하는데 디코 고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 그래? 난나 집이나 블리 집이나 해밍이 집이나 뭐 이렇게 봉준 가자. 봉준님 VR 10 역행 구경해 보시. 스트랑 같이 기라고 1대1로 섹시 댄스 쳐주는 사람. 아이구야 무기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재밌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여러분들 인정? 형인데? 어. 그러니까 사기야. 아니 잠시만 일단은 2부를 나중에 무엔터 멤버들 VR 공포 게임 벌칙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2부를 가정방문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기다려봐요. 방금까지 보라 했는데 또 보라야? 라고 할 뻔. 대부분 형들 먹기 전에 니은는 하다가 먹고 보니 존맛탱이었다. 어? 그러게?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 봉준아 너머 잘 못했냐? 별풍 왜 이러냐? 봉준아 너무 알차다. 신혼여행까지 휴방 없이 가보자. 아, 아 싸우지 마 형들. 오늘 방송 재밌잖아. 여러분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너 뭔데? 여보세요? 너 어디 사는데? 어? 너 어디 사냐고? 나 안산 살지. 안산이 어딘데? 안산이 경기도지?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 지금 시간이면 35분? 40분? 아 우지리 집 가면 딱 좋은데 우지리가 저거 하고 있어가지고. 유나 기가 죽었다고? 왜? 아니 이걸로 가면 돼. 내 걸로 가면 돼. 유나는 집에 가족 놀러. 아 그래? 님께서 통화 중이야. 어? 야, 네. 너 집에 부모님 계셔? 아니 지금 남동생 자고 있어요. 알았어. 왜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 어, 네. 아, 근데 여러분들 그 애들한테 남친 있네 그거 좀 하지 마 여러분들. 계속 남친 있대. 남친 있으면 있는 거겠지. 관심도 없는데. 아 잠시만 2부 가정 방문할 데가 없네. 어 봉장님 가정 방문이에요? 어 오실래요? 왜 남동생 있다며. 근데 상관없어요. 아니 남동생 있는데 왜 상관이 없어. 내가 불편하지 그러면. 안 불편하시잖아요. 그건 맞는데. 아니 네. 일단 주소 찍어봐. 어 그러게 기훈이 집도 괜찮긴 한데 기훈이가 맨날 자기 집 오라던데. 어
동생 한번 그거 뭐 이렇게 나 기훈이 집 케이스 안 돼. 그리고 기훈이 집에 아기 있잖아. 안 돼. 생각해보자. 아 개는 없는데 아기는 있잖아. 어 근데 아기 있는데 이 시간에 가는 건 존나 개민폐지. 어. 그러니까 낮에 가야지. 유나 집에도 개 있어? 아 시커? 우리 집은 개 없어. 뭔데니? 어쩌라고? 아 짜가? 아. 아 유나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까? 아 그니까 유나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까? 형! 공주님 갈 데 없으면 오랜만에 두단집 가서 두겹살 드시죠. 안 돼. 진짜 그거는 손절당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장기유방 중에 삼겹살 먹으러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다? 진짜 손절당할 수도 있어. 진심이야, 이건. 진짜는 알아봐야 돼, 여러분들. 맞잖아. 기다려봐. 한번 힘들었어. 아래로. 들어가. 뒤에. 뒤에도 있다. 들어와도 돼. 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누가 샷건 쳤어. 야. 연지야. 아, 근데 좋아. 진짜 되게 너 그거 언제 끝남? 맨투맨, 맨투맨. 뭐야? 사람 잡는 거. 지금 미드필더 위치 좋았다. 수비 좋았다. 오. 얼마는 열? 살짝. 와, 피킹 또? 아, 씨. 어? 아, 진짜 웃기고 있네. 또 싫은데. 아유. 아, 한 두 시간 더 해? 응, 알았어. 누가 높였어? 다음에. 아, 제발 재수 한 번만, 재수 한 번만, 재수 없어라, 제발. 오키키키 이지라고 앉아있네. 야 은성아 여기 얼마나 걸린지 봐봐. 보내주세요. 보냈어. 이것도 두 개 봐봐. 기훈이 집에 전화해가지고 가자라고요? 공준아 네 방송 보고 웃다가 로또 맞췄는데 3등 됐어 고마워. 예? 형님은 12억을 잃으신 겁니다. 3등 당첨된 게 아니라.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형님. 예. 형님 포치죠. 형님. 로로냥 집을 갑시다, 형님. 우와! 야, 로로냥이. 야, 로로냥이 롤랜드에? 오! 이야.
언니 기훈이가 서운하다고 했었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기훈이한테 전화해볼게. 기다려봐라. 아니 자고 있나 보네. 아니 근데 얘만 뭐 왜 이렇게 웃기냐 여러분들. 요즘 내 웃음벨이야. 어? 와. 와 근데 소름 돋는 게 여기 팬가입이 한 명도 없고 다 건빵이야 그냥. 여러분들 오늘 좀 방송 좀 오래 합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왜냐면 또 보라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정방부 딱 2부로 딱 야무지게 하면 될 것 같아. 기다려봐. 아니 근데 무엔터 애들도 좋은데 한 끼 줍쇼 느낌으로 나 혼자 다른 데 가도 돼. 여러분들 방금 저분 성보라 닮았는데 기다려봐. 왜냐면 무인터 애들은 좀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기다려봐. 그래서 먹방 하시나요? 아이구야 몬스터 형님 아 92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먹 그 뭐야 먹튀 할게 형님. 예. 봉준아 백수에게 아 맞다 아 나 가고 싶은데 생각났다. 아 맞다 여러분들 잠시만 전화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야 러아야. 네. 너 요즘 뭐하고 지내? 저 요즘 역해 많은데요? 얼마나 역해 많은데? 얼마나요? 아니 그니까 어느 정도로 역해 많냐고. 약간 품을 열심히 벌고 있죠. 그래? 아 너 네. 방송 중이야? 아 나 지금 방송 중이야. 잠시만. 어? 뭐야? 어? 아니 로아야. 아니 로아야. 로아야. 가자. 아니 야 너 어른이구나. 아니 그럼 오빠가 키웠잖아. 뭘 키워? 아니 야 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아니 야 너 아니 미쳤네 너. 야, 너 그냥 미쳤네? 뭐야? 아니 오빠가 키웠잖아. 아니 야, 너 아니 야 이게 야 야 너 이게 와 이게 미쳤다 그냥. 어? 와 일단 오케이 알았어. 일단 아니, 알았어. 아니야 장세 방해 안 할게. 알았어 일단. 아니야 어 안 했어. 어 와 엄마 그냥 남자들이 바라는 통통의 정석. 얘가 어떻게 통통이야? 쟤 뭐야? 쟤 뭐야? 와 쟤 뭐냐? 와 쟤 진짜 역해맞게 잘했다. 아니 난 신기한 게 그때 가정방문이랑 지금 가정방문 하면 다 좀 다를 것 같은 게 그때는 역해멋이 하나도 없었거든? 와 근데 쟤 옷 다 산 거냐?
아니 그리고 저 통통 아닌 게 여러분들 제 실제로 보면 진짜 말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캠에서 좀 약간 좀 통통하게 나오나? 아닌데 통통하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60벌을 샀대? 진짜?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야, 근데 여러분들 저기 역힘하고 있는데 가정 방문 하자고 하기 좀 그래서 다음에도 아니야. 그만 가. 아, 그만 가가 아니라 그냥 나도 이제 역힘이야 이제 여러분들. 오랜만에 금화한테 밥 해달라 해보던지. 그래서 유나야 로로야 딱 말해. 아 금화 오늘 휴방이야. 아니 근데 형님 뜨뜨 전설 장비 먹었다는데 이브 로드나인 어떤가요? 형님 그거 6부입니다 6부.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크왕님. 그럼 우정사집 가서 쇼파 훔쳐오자. 아 제가 그러려고. 아 제가 그러려고 그거 한 거 아닌데. 아 진짜 아 제가 무슨 러아 낙수를 이렇게. 아 나 진짜 이건 아니지. 아 나 진짜 아 내가 그러려고 전화한 건 절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려고 간긴 한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로로 제 인터넷도 봐줄 겸 만약에 저기 그 뭐야 저 끝나고 나서 더 하면은 안 가고 만약에 저거 하고 끝이면 로로 집 가자.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아. 야 은성아 그거 그냥 들고 와야겠다 지금 병간 시켜가지고. 그 우리 집에 있거든? 없어. 그 오리한테 다 물어보면 돼. 아, 쟤 서울 살아요. 예. 아이 뭔? 아 저거 첫 판이야? 아 그러면 좀 그렇다 여러분들. 제 첫 합방이 나라고? 만약에 나를 나랑 합방하면? 개웃기네. 아 부모님이랑 사는 거 아닐 걸? 왜냐면 그때 저기 그. 혼자 산다고 오랜만에 문어리도 볼 겸 문겹살은 어떠신가요? 문어리야 씨. 그래 혼자 산다고 했었어. 아 그러면은 아 잠깐만 그냥 유나 집이나 캉태 집 가야 되나? 근데 좀 다른 집 가고 싶긴 한데. 캐로로는 아니지? 형 일단 메뉴는 삼겹살이구나 좋다. 근데 캉태집은 아마 안 갈 때 캉태집은 너무 멀어서. 로로 물어만 보자. 무엔터 말고 딴 집 갔으면 좋겠어? 그래? 유나랑 어색해서 고민하네. 아, 야 캉태야 꺼져. 너 한 시간 넘게 걸린대 너희 집. 야 꺼져. 여의치 않으면 역시 두 단위가 좋겠지. 아 그래? 너 두 단위 주소 받았어 은성아? 그 아, 두단은 뭐해? 응? 삼겹살은 둘이 먹은 맛이. 야야, 뭐 갑자기 삼겹살 뭐라는 거야, 쟤네들. 너 뭐해? 이제 일어났어. 맥힌 언니 새끼 이제 일어났어. 집은 어때? 저기 그 뭐야, 그 점리가 응. 그 뭐야, 너희 집 가고 싶대. 미쳤나 봐. 우리 집 없어. 근데 저기 그 아니, 뭐야, 그거야. 어?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점리가 그 집들이 선물 꼭 사주고 싶대. 그래가지고 점리가 전화해보라 하더라고.
아직 집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올 게 없어. 아 그래 없어? 에이 난 가서 그래도 뭐 이렇게 밥이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아예 안 되나 보네 그러면. 아 밥상 안 사줘도 배불러. 아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는 꼭 그러면 다 되면은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 대면 하지 말고 얘기를 해줘 다음에. 아 대면 그래. 알겠지? 그래 대면. 불판이랑 다 들고 갈게. 될 일이 없겠지만 대면 알려줄게. 응 주소 알아. 아 지금 안 돼 여러분들. 왜냐면 고소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은성이 고소한대요 여러분들. 고소한데. 왜 갑자기 은호집이야, 여러분들? 은호집 왜? 뜬금없이 왜 은호집? 원래 이런 건 뜬금없어야 재밌다 걸보는 안에 가자. 존나 뜬금없긴 하네. 야씨. 일단 여러분들 김봉준 이상호 마려운데. 유나집이나 뭐 유나집 가야 될 듯 여러분들. 유나집이나가 아니라 유나집을 가야 될 듯. 그러니까 유나랑 어색하다고? 아니 하나도 안 어색. 걔랑 어색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걸보도 알고 보면 무니버스다 키키키요. 아니면은 근데 뭐 요즘에 또 너 무엔터 너무 유나집은 불판 없나? 근데 혼자서요, 은성씨. 유엔터 너무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묵을 텐데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게스트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님 로로로라는 거 그냥 뒤에서 먹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안 어색하다. 아니 꼭 아니 걔랑 왜 어색해? 어색할 그게 없는데 뭐가 어색하다는 거야? 아니 저기 그 뭐야 쟤한테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쟤 그 이번 판 끝나면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시간 늦어도 되니까. 아 쟤 재밌을 것 같아. 박친구 티. 아 막판이래? 아니 한 판에 아니면 한... 정말 오랜만에 천수하는 나는 어때요? 왜 막판이야 여러분들? 아 그래? 아 랜드라서 로로 내대를 해주자. 하긴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될 듯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야무지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라도 네. 가는 동안 끝나겠지. 아 3판 2선이구나. 하긴. 아 그리고 여러분들 프레이가 말해줬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도 모르가나는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았대. 모르가나만 연습하래. 그러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대. 그냥 모르가나 하래. 모르가나 다른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볼베도 뭐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르가나 하래. 모르가나. 그래서 그냥 불실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궁 싸게 하고 딱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프레임 말 듣는 게 맞아. 인정? 여러분들 막말로 시청자들 뭐 모데카이저 정글해라 그 다음에 뭐 뭐해라 뭐해라라고 하는데 모데카이저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아이번 해라 아이번 존나 좋다 프레이가 하는 말이 아이번을 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해야 된다. 아이번 숙련도가 존나 필요한데 그거 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 챔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말 믿지 말라 하더라고.
멸망전 끝나고 아이번도 연습해놔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다음 멸망전이 열리냐 안 열리냐는 내가 봤을 때 월요일날에 이제 결정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니까 맞아. 근데 진짜 아프리카가 그거 해결하면 와 진짜 인정. 냐냐? 냐냐님? 근데 왜 저기 그 뭐야 그 막 열광하는지 알겠던데?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니까 정신 나가겠던데? 뭔가 존나 현실성 있어가지고? 그니까 아니 그거 VR 끼면은 그거 와 근데 VR 끼면 근데 그 VR 끼면 야 너 모니터 뚫고 들어가 봤더라. 아 VR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 그거잖아 여러분들 그 만식이가 아직도 기억나 너가 엄청 뭐 좋아할 텐데 VR 끼고 막 변태 같은 웃음 짓길래 와 저 새끼 존나 오버하네 이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해 가겠던데? 존나 현실적이던데? 감전동 맥북 꼬았는데 잘 만들었네. VR 끼기 전에 멀미약 꼭 먹어 형. 아 그때도 냐냐님이었어? 다음에 VR에서 누르땅 만나러 가면 좋겠다. 아 그때도 냐냐님이었어? 만식이가 그거 했을 때? 아 그래? 젤다 맵이 반지의 제왕 맵이고 VR로 봤으면 진짜 지렸을 것 같아. 야무지네. 냐냐님이 좀 약간 그런 좀 남성분들의 그걸 좀 잘 아시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 방송 오래 하지 또. 아프리카 버추얼 유입은 냐냐님으로 시작하라는 말도 있었어 키키우. 그랬구나. 카페에 감전동 맵 있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근데 너 뭘 보려고 존나 가까이 가는 거냐 키키키우. 아 니즈님 VR 컨텐츠 공주님이 상상하시는 거 최대한 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니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딨지? 잠시만. 뭐야? 정민 씨? 예. 여기 설명해 주세요. 이동간에 군가를 실시한다. 아니 여기가 그 여기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내부 이런 것도 네. 이제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한번 점프 뛰어야 돼요? 올라올게요. 어떻게 되지? 아니 이거 저는 못 올라가요. 계단 조심하세요. 네, 자, 계단 조심하고 여기 계단이 자리 맞습니다. 계단 조심해야 돼.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면 1층은 상가 건물이고요. 요 네. 2층에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이제 감전동 김봉준 씨, 와쿠대장 봉준 씨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우와. 여기 원래 어 여기 봤어. 네.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뭐야? 여기 그거다. 잠자는. 아니 뭐야 이거? 이것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맞아. 사람들 탈출 그 술만가 탈출한 곳. 여기 영창. 여기 영창. 영창이나 영창. 이런 식으로 잘 그려놨네.
열리진 않네. 원래는 이제 층고가 좀 더 낮은데 여기는 좀 더 이제 방송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좀 널찍하게 구현해 주신 것 같네요. 와 맞습니다. 원래 머리가 이렇게 닿게끔 엄청 협소하거든요. 여기 좀 널찍하게 만들어. 누가 지었냐? 와 여기 방도. 저기가 공주님 살아생전 지내던 생가인가요? 예? 네? 제가 죽었나요? 방송방 여기가 남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경계고. 오. 여기 없는 방. 놀겠다 이거 넣고 사실 아프리카에서 좀 찌덩게 내려옵니다. 입니다. 아 이게 예전에 타요가 이거 한번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한 게 이거였구나. 여기에서 뭐 감전수용소를 뭐 한다고 막 그랬었었는데 아 그랬었구나. VR 감전수용소 하자고 말 나올 때 나온 거구나. 아. 아 그거였구나. 아 근데 그 그거를 이제 감전 수용소 하자 키키키키키. 아 그러게. 그럼 나 저걸 몰랐네. 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 왜 안 했냐고? 왜 내 콘텐츠가 아닌데 내가 왜 안 했는지 내가 모르지. 와 진짜 신기하다. 쿠부스 역사 저널에 옛날 고대 유적지 나오는 거 보는 느낌이다. 아니 근데 형님들 유나랑 하나도 안 어색해요. 카페 형님들. 예? 뭔가 유나랑 1대1 기노옥 방송은 피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라고 하는데 안 어색합니다. 유나랑 어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인정이긴 하다고? 아닌데 유나랑 왜 어색하지? 어색할 게 있나? 뭐가 어색하지? 걔 그냥 처음부터 나랑 방송했던 애인데. 그니까 하나도 안 속해. 어. 저분들 돌려 말하는 거야. 아. 그냥 유나가 보고 싶은 거인 키키키. 아 욕을 안 한다고. 아 유나한테 욕을 왜? 걔한테 욕을 할게 욕을 할게 있어요. 욕을 하지. 리모컨즈라는 거임. 그니까 걔한테 욕을 할게 있어요. 욕을 하지. 욕을 할게 없는데 욕을 왜 하냐 이 말이야. 뭐 디임이나 점니한테는 욕을 왜 하냐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깝죽거리니까 그냥 욕을 하는 거지. 근데 유나는 나한테 깝죽거리지도 않는데 무슨. 요즘 카페에 푸시와법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채팅도 많아. 나도 많고 공주님의 몬스터리한테 발길질도 하는데 키키요. 카페 청소 한번 하자라고 하는데 저런 애들은 여러분들 글 쓰면 어차피 할 점 먹어요 여러분들. 거잖아, 키키요. 어 민지가 다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어. 미안. 그니까. 아니 근데 아 근데 뭔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요즘 좀 그런 기류가 좀 보이고 있긴 해. 어 며칠 전부터 좀 느끼긴 했었는데 어떤 기류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맞아. 그냥 예전에 밥 사왔을 때 경 보는 거에 의미 두는 사람들이겠지. 너가 해명했는데 둘 다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드 안 쳐도 될 거를 좀 약간 억지로 실드 쳐가지고 이제 비호감 만들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다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너한테는 지은 형격하고 카페 멤버들한테는 지은 관대함 키키요. 안돼 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그러게. 안돼 나한테 엄격해도 돼 여러분들. 난 상관없어 여러분들. 예. 봉준이 원래 물소화의 전쟁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 안 하네 키키요. 안돼 안돼. 뭐 맞는 말일도 있고 아니 항상 응원합니다. 아닌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 팬들끼리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너무 억바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할 정도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도 막 글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슬슬 과몰입이 예, 되나 보다. 저도 이제 솔직히 그 좀 슬슬 이렇게 나 그 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 좀 약간 그거야 예, 좀 빡세 여러분들. 맞아. 너무 이제 억부하고 이러면 아까 그런 오프닝 때 유나 와서 앞에서 옷도 벗었는데. 맞아. 난나 집에 VR이 있다고?
무천도사님 카페에 글 후기 남기셨다. 아 근데 넌 분량이 너무 많아. 안 돼. 그냥 나중에 들고 와. 아니 넌 안 돼. 너 분량이 너무 많아. 넌 너무 가해. 삼겹살 저걸류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러니까 너 안 돼. 너 너무 가해. 너. 너 나랑 그거 할라 했잖아. 겸상할라 했잖아. 안 돼. 봉규 형사 유튜브 유입인데 이제는 불가능한 컨텐츠인가요, 형님? 그런가요? 봉규 형사요? 없어진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할 사람이 없어요, 형님.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게임 BJ 역캠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역캠분들한테 혹시 이거 나와주실 수 있나요? 와, 진짜 무조건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봉규 형사 혹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하면 아 죄송해요 다 이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안 하지. 누가 집 디디는 걸 좋아해. 형이랑 성년 발레는 혹시 언제 하나요? 맞잖아. 어? 그래서 봉장님 오늘 안 오시나요? 동생한테 회사 대표님이 용돈 주실 거라고 말해놨는데. 그럼 민규랑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라 냉장고를 털어줘 함하자. 그럼 봉규 형사 봉집을 터는 건 어떤가요? 안 가야겠다. 용돈 줄 돈이 없어. 안 가. 형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네. 근데 현금 없다며 용돈 못 주잖아. 전화 안 하고 글 썼다. 사실상 이거 반역박이거든요. 가지 말자. 맞아요. 스테형. 근데 스테형도 그 무모다이베랑 그런 거 다 물어봐야 돼. 근데 스테형 요즘 존나 바쁘더라.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그냥 존나 외부 활동 많아가지고 요즘 방송도 막 제대로 못 하더만. 상태한테 용돈 줄 돈이랑 VR 들고 유나 집으로 오라 하자. 그니까. 이제 슬슬 안 바빠? 나도 봤어요. 감독 그 일화대다. 조원이 형님 나오시더만. 그니까. FC24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예, 그거 좀 그 계속 물어보시는데 예, 다음에 좀 괜찮을 때 할게요. 예. 형 추측 봉교는 어때? 케이형 입원했다고? 아닌데? 방금 나랑 통화했었는데? 케이형? 아 진짜? 갑자기 병원 갔다고? 왜? 폐결절? 폐결절이 뭔지 몰라. 아니 아까 전에 그거 했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아파졌나 보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뭐냐 심각하면 제가 뭐 물어보고 하겠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뭐 그렇게 올린 거면 아직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하면 될 듯.
아, 야, 별풍선 추전해야 돼. 이것도 저 짤싸야. 할 뭐 없어. 아, 근데 두 번째 따위부터 씨발 게임이 존망했네, 너 진짜 탑이. 아. 야. 로로야. 거길 왜 들어가? 피딩 거지. 아, 내가 아까 퍼즈 당한 게 개오바였어 원래. 아, 그게. 뭐요? 야, 로로야. 킬 당한 타이밍이 퍼즈를. 야, 로로야. 대원아, 근데 너 개망했는데 복구 잘한다? 그래, 잘했지. 야, 3판 2선이야? 네. 그러니까 쟤 스킬을 몰라가지고. 한번 싸운 걸었다가 제가 그러니까 쟤는 풀스고 나는 피보나치님 별풍선 33개 고맙다냐. 저분 유흥로 웅팔의 성덕선 누나 닮았음. 다음에 오로라 만나면 얘기를 드릴게요. 와꾸대장봉주님 별풍선 100개 고맙다냐. 야로로야 32이야 3 아 네. 오. 어, 잠시만요. 그 3판 2판 네. 표정이 졸린 게 아니라 저 집중하면 눈 풀리는 건데? 왜요? 전화? 네. 뭐 그냥 풀로 살라고 했는데 저 그 봉주님한테 전화와가지고 전... 그걸 왜 말해 이 멍청... 야! 네? 너 저 그 뭐야 그 3판 2선이지? 네. 야 밥 사줄 테니까 너희 집 주소 찍어. 주소 지금 여기 카톡으로 보내면 되죠? 어, 야, 그 너희 집 갈 건데 너희 집 주소 안 되게끔 잘 갈게. 네, 감사합니다. 너희 집에서 밥 먹어도 돼? 네. 어, 알았어. 고양이 있는데 근데 고양이. 아, 고양이 안 물어. 내가 안 물어. 네. 끊어도 돼. 아니, 원래 나이 많으신 분이 먼저 끊는 거래요. 예중 가겠습니다. 재밌겠는데. 키키키육 진짜 보석 발견했다. 아 재밌겠다. 어 가자. 고양이 털로 하늘을 가려라.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자고. 로로는 말할 때 무슨 렉이 걸린 것 같아. 아니 진짜 봉준아 너 말대로 진짜 웃음벨리다. 키키육 지은 웃기네. 아 분명히 디코 억가였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이 다 형님 오늘 로드나인 하나연? 어, 근, 어, 예 형님 해요. 왜요 형님? 형 큰손이세요? 예. 6% 합니다, 형님. 예. 지원해 주시게요, 형님. 야무지게 현질해 보겠습니다, 형님. 예. 여러분들 오늘 이분은 예측 가서 가정 방문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 혹시 오늘고 삼겹살 먹고 튀는 건 아니지?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쟤네 집 가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면 어. 나 죽일 수도 있어서 그건 좀 그래. 어. 번호 챙겨라. 번호요? 어. 고기가 없는데? 아 고기는 뭐 사가면 되지 뭐. 이거 들고 온 거야? 어. 어 빨리 갔다 왔네. 어. 아 근데 새벽에서 새벽이라서 삼겹살 구워 먹기 좀 그래서. 어 여기 한번 찍어봐라. 은성아. 집에 고기 있냐고 물어봐. 은성아 한번 찍어볼래? 전 그냥 로드나인 보는 거 좋아합니다. 키키. 아 그래요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로드나인 방송 재밌다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그냥 돌려놓고 그냥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 하더라고요. 예. 아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 로드나인 합니다. 예, 6%. 아 그래? 오 가깝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일단은 어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에 그 뭐야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어. 뇌냥이 해야겠다. 어. 아 그래? 야 그러면 맞아? 아니 유나 집이랑 수찬이 같이 가자. 유나 집이랑 엄청 가깝네. 실례가 되겠지만 오늘 밤에 비 온다고 해서 창문 닫고 자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야 두 탕 가자 그러면. 어 왜냐면 여기 그 뭐야 또 뻐꾸기로 뭐 왔다 왔다 문 열어 이렇게 하는데 게임 하고 있는데 집중 안 되고 그러는데 어 맞잖아 여러분들. 어 그러면은 은성아 저 그 뭐야 준비하자. 어 밑에 그 해가지고 같이 가보자. 그리고 너희는 그 다 하고 그냥 바로 퇴근해보라. 어 아니 니랑 같이 가게. 그 민 그 저기 그 병간이는 이거 그 하고 여기로 어, 나 갔다 와서 또 방송할 거니까 어 비번방을 켜뿌 은성아. 어 용돈 챙겨라. 아 그냥 그걸로 하자. 내 아이디로 그냥 키면 된다. 줘봐라. 정선대 비방만 아니었어도 맥키미와 함께하는 쌀국섭격 추천했는데. 뭐라고? 그래? 로로 집 구경하고 로로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 걔 데리고 강남 가가지고 소고기나 사줄까? 쟤 막 소고기 먹고 이러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봉준아 로로 삼겹살 싫어한대 다른 메뉴 가자. 아니면 뭐 집에서 시켜 먹어도 되고. 로로알 자아페라에서 포션을 샀다. 형 다시 보기 함 끌어줄 수 있어? 안 댕. 풀 영상 올라오면 봐. 풀 영상 올라오면. 마이크 들리나? 좀 눌었노? 야 은성아 왜 이렇게 눌었지? 뭐지? 한번 확인해보자. 아 했는데? 왜 이렇게 눌었지? 뭔가? 뭐지? 또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조명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가? 지금은 또 괜찮네. 괜찮나? 어, 지금. 아, 기분이. 볼륨 좀 써봐서. 저 어서 사과 할게. 찍어놓고 있을게.
피부가 무창이 났다. 피부가 무창이 났어. 어? 피부가 썩었어, 썩었어. 피부가 썩었니? 로로 뭐 선물 하나 사 갈까? 집에 있는 거 하나 뭐 줄까? 바람이 엄청 부네? 비는 하나도 안 오는데? 야, 바람이 엄청 부네. 바람이 엄청 부네. 비는 하나도 안 오는데 바람이 엄청 부네. 내 폰 연결돼 있는 거야? 왔어. 가보자. 이거 형 커피예요. 아, 유나 집 찍었구나. 네, 찍었어. 그니까. 아, 야, 근데 가면서, 아, 가면서가 아니라, 저 편의점 들려가지고, 네. 편의점에서 그거 하나만 사와줄 수 있나? 그 네. 계란. 아, 나 지금 속이 너무 쓰리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나 아까 전에 그거 하나 먹었어. 햄버거. 어. 맘스터치, 그거. 잠시만요. 여기 뒤에서 사올게. 어. 아, 속이 너무 쓰리네. 맥반 사와. 아니면 메추리알 같은 거 사도 될까? 아, 메추리알 뭐. 까야 되니까. 응? 아니, 그거 먹었어요. 닭가슴살, 버거. 닭가슴살 버거. 그 피클이랑, 그 다음에 소스 빼고, 그거 먹는 거. 그거랑, 그거만 먹고, 감자튀김 안 먹고. 아니 그거 먹고 이제 커피 계속 마시니까 속 쓰리다 이 말이지. 에이 근데 여러분들 먹은 지 8시간 지났는데 당연히 속 쓰리만 하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어? 니들은? 어? 왜 이렇게 뭐 말할 말, 말만 하면 뭘 이렇게 불만이 많아? 말꼬리를 왜 이렇게 잡아대냐? 어? 하루 종일 그래 버거 하나 먹었으면 속 쓰리만 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어? 그니까 야 근데 여러분들 밖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조심하십시오 밖에. 뭔가 좀 약간 태풍 오기 전 그런 바람 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 나네요. 예. 봉준아 너 카페에 봉준 수호단이 너무 많아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봉준 수호단이 없어서 문제야 이 새끼야. 어 그냥 이걸 먹자. 이거 소화 안 쓰리겠지? 아니 이거 밤도 좋지. 밤을 먹을까? 메추리알이 없어가지고 계란은 또 까야 되잖아요. 그러고 차에 흘릴 것 같아. 볼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뭐 또 갑자기 또 맘카페 프레임 씌우는데 그냥 카페를 하지만 그럴 거면 여러분 이 새끼들 무슨 뭐 씨 무슨 같이도 하는 소리야 좀 지들끼리 또 나누고 앉아있고 진짜 존나 내절이네 진짜 야 그 뭐지? 아직도 뭔가 좀 약간 글 남기면 막 댓글 개빡세게 남기는 애들 있냐? 걔네들 다 쳐내고 있어요. 있지? 있어? 나 쳐내 그냥? 네네 어. 많죠 아직 그래? 네 그니까 이게 글을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랑 반대되는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공격적으로 댓글을 써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하면 의견을 내면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다는구나 그쵸 그쵸 김홍준이 하는데 뭐 그게 상관이 있냐 네 생각을 왜 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 그런 애들은 바로바로 쳐낼게요 싸우는 분란을 조장하는 애들은 그 글을 썼다고 그 글을 쓴 애를 쳐내는 게 아니라 그 댓글에 그 처음 시발점으로 싸운 애 글을 걔를 쳐내야 돼 맞아 맞아 글은 쓸 수 있죠. 그렇지, 네. 맞아. 뭐 예를 들면 그냥 오늘 이제 이거 하는데 아 난 마이머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이유를 쓰고 이러면 그게 이제 건강한 이제 카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되지,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건. 아 오늘 뭐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컨텐츠가 롤이야. 근데 아 나는 오늘 롤 아 이거 그냥 안 볼게요 수고요 뭐 이러면서 그 알지 여러분들 그 특유의 그 족 같은 거 그거 와 그거는 그게 맘카페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배냈는데 그걸 맘카페라고 하면 어 그거는 이제 진짜 아니지 여러분들 많이 이해했습니다 네. 확인했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견 많이 적어주시고 예, 그런 애들 댓글 다는 거 잘 관리 더 해볼 테니까 예, 야무지게 합시다 예. 근데 나도 좀 느끼긴 했어 뭘 느꼈냐면 그 이번에 말금이 그거 있잖아 그거 여러분들 국토 갔을 때 아니 근데 이게 말금이 그 국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막 다스위드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어. 저희가 교통제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교통제를 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12조로 토다는 애들은 그냥 그거만 해줘 여러분들 공준아 여기야 나 카페 다 보거든 댓글 많이 달려있는 거 다 본단 말이야 그 그냥 일반 것도 다 봐 공준아 여기야 하면 그 새끼 바로 블랙넛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그냥 해 그거를 언제 봐요 도대체 뭘? 잠 안 자요 집 가서 어 난 그거만 보고 있지 봄이시다 많이 적으세요 여러분 아 근데 그게 건강한 카페긴 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어 그거는 짜증나지 하여튼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맞아 여러분들 맘카페로 안 돼야 돼 건강한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은 해도 돼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오늘 근데 이 새끼들 근데 건강한 의견 제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무창될 때만 그냥 카페가 글이 존나 많은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뭐야 오리랑 싸웠다더니 이러면은 그냥 카페가 그냥 난리가 나잖아 그냥 어 그러니까 맞아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카페가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 잘 관리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적절한 조절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맨날 나오는 말이잖아. 5만 명대도 나왔고 3만 명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7만 명인데 지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무지성 공격을 한다. 댓글이 맞는 말이야? 그런 애들 다 쳐낼게요. 아니야. 지금 시청자분들 말 들어보니까 백카페가 어쩔 수 없이 오고오고만 하는 거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의견 있으면 공격하는 새끼들 때문에 짜증이 난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오늘도 봤는데 김봉준 오늘 왜 공지 안 쓰는 거임? 공지 쓸 수, 아, 공지 왜 안 씀? 이러는데, 아니, 방송 좀 보고 말합시다. 방송 끝날 때쯤 저기 그 8시에 킨다고 했는데 그 공지 꼭 써야 됩니까? 어? 봉준이 좀 그냥 가만히 내두십시오.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못 봤으니까 공지 왜 안 썼냐고 물어본 건데, 그냥 이제 12조로 말하는 새끼들 있어. 나 그거 보면서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공지 안 쓴 건 내가 생각한 건데 왜 지들끼리 이지랄하고 있지? 이 생각했어. 그러니까 존나 시빌 털더만. 맞아. 그래. 아니 근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내 방송 안 하면 방송 안 한다고 존나 뭐라 안 해놓고서 뭔가 나를 지켜주는 척 하는 게 존나 역겹긴 해요, 여러분. 나를 지켜줄 거면은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지켜줄 게 뭐 있냐? 그냥 봉양을 너무 신경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나 병신인데 그냥. 그래서 내가 킹이라고 하지 말는 것도.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정색한 것도 그거야.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아, 어쩔 수가 없네. 불타기 시작되면 그게 이제.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래. 존나 잘했어. 아, 잘한 거를 칭찬하면 되잖아. 맞지? 맞죠. 근데, 이 새끼들 잘할 땐 칭찬도 안 하면서, 근데, 호의는 또 존나 해. 진짜. 뭔 말인지 알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힘 빠지는 게, 우리 그때 끝났을 때 탁구 끝났다고 그 칭찬 이런 게 없고 회식. 이 새끼 왜 회식 방송 왜 회식 안 함? 회식 방송 한다고 했다면서 왜 안 함? 그러니까 그게 존나 힘 빠지다 막말로 회식 방송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한다고는 했긴 했어. 아니야. 했죠. 말 안 했나? 아니야. 아 근데 제가 그때 탁구 대회 준비 때문에 잘 못 봤어. 아 그래? 저는 기억이 나. 했다고. 근데 또 보고 싶은 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는 또 되기도 하고. 아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지. 그냥 그 해식 방송 왜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난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안 싸웠으면. 그러니까 굳이 좋게 다 끝나고 이랬는데 왜 굳이 싸우냐 이 말이야.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뭐 정확하게 뭐 넘어갈 건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회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회식 방송까지 이어가겠습니다는 내가 했나 모르겠네. 일단 뭐 했으면 내가 잘못이긴 한데. 뭐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 세상에 안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안 싸울 수 있지. 니들끼리만 안 싸우면 안 싸운다니까. 내가 요즘 뭐 시청자들이랑 싸우나. 나 근데 시청자들이랑 니가 들어왔을 때 시청자들이랑 존나 싸울 때 있었냐? 응. 언제? 무친대 때는 싸웠죠. 그냥 치고받고 싸웠죠. 무친대 때도 그래도 꽤 싸웠어요. 근데 무친대 끝나고부터 뭔가. 아, 그런 거. 네, 뭔가 변하는 느낌? 근데 여러분들 딱 정리하자. 카페에서 글 많이 적었는데
그런 건 하지만 방송 중인데 아 저는 오늘 좀 약간 제 취향이 안 맞네요. 예, 오늘은 자러 가겠습니다. 이거 존나 힘 빠져. 아, 뭔 말인 줄 알지? 아, 진짜. 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걸 니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왜 공감해 달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거랑 그 다음에 호위무사들 뭐 예를 들면 딱 봐도 이거는 의견 제시한 건데 그런 거면 보지 마십시오. 어,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두 명은 두 종류는 쳐내자 여러분들. 그래야지 카페가 재밌어. 카페가 좀 유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도 맞아. 좀 맘카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나도 원치 않아서. 맞아 맞아. 그래 공감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호위무사들 이 두 종류만 딱 쳐내면 카페 더 재밌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억가가 너무 심해라고 하는데 억가는 없는 것 같은데 카페에 억가가 있나? 억가는 없는데. 억가는 없죠. 거의 팩트인데. 그렇지. 거의, 네, 카페는 팩트고 억가는 채팅에 많지. 어, 억가는 채팅이 많고.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억가보다 억바가 많지. 오늘 VR 재밌어? 아니면 척척이라고? 어, 근데 진짜 재밌었어. 난 척척이면 난 척척인 게 티 나. 저도 진짜 재밌던데. 어, 그러니까 오늘 재밌었어. 오늘 뭔가 마크 처음 하는 느낌 났어. 새로 뭔가 하는 느낌이 재밌었어. 아, 봉준아 2주 자유공약 악성쪽지 썰 좀 자세히 풀어줘. 아, 그게 뭐냐면 그 은성이한테도 말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오리랑 뭐 이렇게 있는데 이상한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장독대 투표하는데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뭔가 그냥 그래 이제 그 원래 동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밈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내 그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뭐 장모님 댁 가면 엄청 좋아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나는 2주 동안 그냥 자유를 달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술 더 떠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오리가 집에서 지 잡듯이 잡나 보다. 지 잡듯이 잡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 가만 놔두질 않나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그냥 그런 생각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오리한테 쪽지로 왜 봉준이를 가만 놔두지 않나요? 가만 놔둬주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막 이래서 저렇고 막 이러면서 그냥 오리한테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니까. 근데 형들이 좀 라이트하게 아프리카 보는 거 아니야? 형들은 딱 그냥 이 새끼 방송 안 해? 이 새끼 방송 안 한다고? 뒤질래? 좀 하나 이거는 이거는 한 60% 좀 진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새끼 방송 켜져 있네? 그냥 방송 봐야지. 그래 이거는 이제 뭐 그런 라이트하게 보는 거. 근데 이제 쪽지까지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은 쪽지 안 보내잖아 맞지? 에이 모르죠. 에이 야 얘네들이 쪽지 다 보내면 내 쪽지 27,000통 넘어야 돼 맨날. 진짜 가면 쓴 사람 개 많아요 진짜. 그래? 네. 진짜 많아요. 상상 그 이상. 그런가? 네. 저도 진짜 막 착한 열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락.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쪽지는 보내는 것 자체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거고. 아 그냥 아예 그렇죠. 저희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이제 쪽지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악성으로 보내기 시작하면 이제 멈출 수가 없나 봐요. 계속 보내는 것 같던데. 뭔가 이제 훈수하고. 예, 그걸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나 봐요. 저한테도 그 사람이 쪽지 계속 보내요. 형 살 빼라는 사람 있죠. 쪽지 그 사람 저한테도 보내요 이제.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재밌게 넘길 수 있어.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재밌게 넘길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빙의해가지고. 아. 어. 그니까 김봉준인 걸 빙의해가지고 이제 아, 하는 맞아. 거. 그게 너무 싫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자기가 김봉준인 줄 알아. 아, 진짜.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더만. 맞아. 요새 많이 줄이긴 했어. 멤버들 블랙 공유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긴 해. 아 근데 내가 요즘 뭘 느꼈냐면 그 저기 그 신입 있잖아. 신입 누구요? 딩구리. 아. 걔 채팅지 보니까 와 가관이긴 하다. 나 그래서 개빡세. 그래서 나 그 새끼들 그 명단 적어가지고 그냥 방송에서 오픈하려고. 뭔 줄 알아 여러분들? 신입방송 가가지고 봉준이 이런 거 싫어한다, 봉준이는 뭐 이런 거 안 좋아해, 그 다음에 봉준이한테 뭐 해야 돼, 뭐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반이 저희 방 블랙이긴 해요. 쪽지원 반이 아니다, 70% 이상? 아 그건 맞지. 네, 이미 들어가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근데 내 방 그래도 여러분들 채팅창 아 사람 많은 것 치고는 그래도 좀 잘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채팅창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그냥 블랙이니까 이게 아 형이 관대하잖아요 채팅에. 좀 많이 관대한 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희도 좀 관대해질 수밖에 없긴 해요. 아 그치 그래서 이게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 어떨 때 빡세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 채팅분들이. 아 그치 채팅 매니저분들. 그런 거 빼고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 아니 롤할 때는 빡세다라고 하는데 근데 롤할 때는 빡셀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어제 채한이 다시 보기 보니까 채한이 뭐 못하니까 그냥 채팅창 그냥 난리당하고 그러더만. 채한이한테도 그러는데 당연히 내 롤 채팅은 더 하겠지 여러분. 근데 롤 채팅은 저는 상훈이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대단해. 그거는 나까지 좀 약간 그거 되더라. 아니 그니까 솔랭은 유쾌해서 맞아요. 좋아. 근데 나는 이번에 상호나 민규 스크립하는 거 채팅 보니까 와 존나 빡세던데 진짜. 진짜 정신 나가. 그건 너무 빡세던데. 근데 나도 똑같더만. 난 안 그러겠지 했는데 맞아요. 첫 스크립 했는데 나도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씨발 정신 나갈 뻔했어 진짜로. 아니야. 뿌꾸형 방이랑은 달라. 뿌꾸형 방은 그냥 이제 뿌꾸 형을 이제 까는 게 이제 그게 돼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건 달라. 존나 유쾌하잖아. 다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뿌꾸 형님 방은 뭐 뿌꾸 형이 뭐 못 띄워서 안 띄운 거냐? 그냥 이제 운의 영역인 건데 이제 뭐 맨날 사과해라 막 그렇게 하잖아. 그냥 거기 문화고 티키타카지. 근데 이제 롤 쪽은 그냥 무지성 그냥 순수 비단이야. 그냥 무지성 순수 비단.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말해줄게. 잘 봐. 스타는 여러분들 채팅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팩트로만 해. 팩트로만. 스타 채팅은. 스타 채팅은 그냥 팩트로만 이제 좀 약간 채팅 치는 느낌? 뭐 예를 들면 뭐 못하는 애가 나왔는데 경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 채팅이 그냥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 개만 욕해. 이해했어? 여러분들? 근데 보라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보라가 채팅이 제일 유한 것 같기도 하고. 게임에 비하면 유하죠. 맞지? 게임에 비하면 왜냐면 보라 채팅은 그냥 웃음만 주면 되잖아. 그쵸. 아 근데 나 노잼물 타기가 빡세긴 하다. 맥키미 형 그때 24시간 노방정 할 때 멘탈이 터졌었거든요. 아 그래? 네 노잼이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게 좀 빡세긴 하다. 형도 빡셌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 응. 무하 막 이런 거. 아 그때는 아 근데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솔직히. 롤이요? 롤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땐 오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왔나봐.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 이 새끼한테 오늘 모든 스트레스 나의 감정 쓰레기통을 써야겠다. 이 채팅이 다 모인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로. 인정? 여러분들?
무지성 순수 비난이야. 무지성 순수 비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오늘 김봉준 보라하네. 어 그냥 봐야지. 이거랑 어 오늘 김봉준 롤하네. 오늘 작정 오늘 진짜 죽여놔야지.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채팅 시작이 달라요. 롤은 CPU부터 시작해요. 채팅. 씨발. 새끼 막 이러면서. 아니 롤은 물음표가 아, 겁나 많아. 아 있죠. 어. 도끼 잘못 던지면 물음표 파. 마크는? 마크? 마크? 마크는 모르겠다. 마크는. 마크는 모르겠다. 이게 형이 모든 게임을 만약에 잘했다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맨날 하게 돼. 에이 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됐을 거면 나는 전 세계 스트리머 1위지. 그렇죠. 어, 야 모든 게임을 다 챌린저처럼 잘한다? 그건 맞아. 그리고 보라도 한다? 맞아. 그럼 슈퍼스타지 그 사람은. 모든 능력이 방송에 몰빵돼 있어. 그건 진짜 완전 슈퍼스타지. 와 근데 이제 그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에 모든 재능이 다 있어가지고 챌린저도 찍으면서 지금 보라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와 그러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 말도 안 된다. 어 뭐 예를 들면 롤도 보라 아 롤도 스타도 다 챌린저고 막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긴 하겠다. 모든 재능이 다 있어가지고 챌린저도 찍으면서 어 뭐야 켜졌어. 형 거 소리 켰어. 켜졌나 봐. 눌러졌어. 뭐야 지원이가 전화가 왔는데? 카메라를 내려 카메라 네, 형품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아 여러분들 다 와가지고 어 왜 여보세요? 아 이거 소리 안 들려 내가 왜? 왜요? 어 왜? 방송 중이라고. 어 왜 뭔 일 있어? 언제 끝나냐고? 모르지 오늘 오래 할 것 같은데 왜 말해 지금 마이크 안 들어가 왜 말해? 뭔데 말해. 진지한 거야? 뭔데 말을 해. 아. 뭔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 아, 알았어. 그러면 저기 뭐야 나중에 내가 아, 나중에가 아니라 내일이나 바로 연락할게. 알았어. 인생 상담도 해줄까? 어? 인생 상담도 해줄까? 어, 동생 애들은 나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걔네들 다 그거 한 것 같아. 매니저로 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야 그냥 됐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매니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 은근히 마음이 여리다니까. 어? 형 은근히 마음이 여린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이제 애들한테는 그런 거지. 근데 유나 집은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네. 어. 와 근데 여기서 형 집 게스트로 올라면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왜?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저 여기 근처거든요. 제 집이. 아 그래? 네, 저 출퇴근 한 시간씩 걸리니까 차 막혀가지고.
아 근데 야 이사 오니까 확실히 좋다.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같던데. 어. 뭔가 형 보면. 어 진짜로. 사람 사는 것 같.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봐. 집 가서 딱 확실히 쉬고 놀고. 어 맞아 맞아. 왜냐면 내가 휴방 때 맨날 그냥. 그냥 방송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방송만 안 켜졌지. 맨날 다른 방 가가지고 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롤랜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러고 있잖아. 근데 이제는 진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쉬는 날 딱 확실하게 쉬고 오더라고. 그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많나 보네. 지원님이냐? 응. 그분은 몇 살이에요? 지원이가 9인가 93인가 아, 나랑 비슷하구나. 어. 그건 고민이 많은 거 아니죠? 그치? 딱 30대 딱 초반 딱 있다 맞아. 좀 고민이 많지. 응. 그래 카페 이제 존나 활성화 됐네. 좋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저기 그 뭐야 활성화 개 많이 됐는데 호위무사들 제가 다 블랙 넣을게요. 걱정하지 말고 야무지게 치세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무슨 공지 왜 안 쓰냐고 물어봤는데 욕먹는 건 존나 빡세지. 진짜 물어본 건데 맞잖아. 여기요? 야 밖에 비 오네 갑자기. 여기에. 어디? 아 그래? 마이크 꺼야겠다. 잠시만요. 들어가. 오! 집 좋은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작은 강아지 괜찮아요? 어, 괜찮아. 네? 오, 왜요? 야, 성공했나 보네, 너? 언제 이사 왔냐? 저. 어. 오. 그래도, 어. 와, 야, 내 방송 소리 좀 꺼줘. 아, 와, 네. 야, 그래도. 오,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아니야 조심하게 얘 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 어 씨 야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어 야 야 딱 너처럼 산다 의학이보다 훨씬 낫죠 에이씨 개털이보다 낫죠 그냥 안 끈적한 야 남동생 어디 갔어 남동생 저기서 자고 있는데 잠시만 아 됐어 됐어 나도 왜 용돈 줘야죠 아 됐어 야 이거 그래 야, 넌 TV도 왜 없냐, 근데? 저 빔프레젝터.
우와. 아, 그 여기로 싸서? 네. 와, 근데 넌 진짜, 아, 역시 딱 너처럼 사네. 어. 야, 씨. 나오시네. 예. 고기 시켜놨어요. 어? 고기 시켜놨어. 고기 왜 시켜? 아, 아이, 나 거기, 나 저기 그 뭐야. 또 가야 돼. 그래요? 그러면 어. 가져가세요. 어? 가져가세요. 아, 역시. 센스. 굽는 것도 같이 있어요? 아니, 삼겹 그냥 배달인데. 잘했어, 잘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방송방이야? 네, 맞아요. 몰라. 뭐야, 이거? 이거? 문 닫을 때 스비조아 없는지 확인하기가 뭐야? 고양이 강아지. 어? 이게 방음문에 끼면 애들이 그 탈골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 문 닫고 레버 위로 끝까지 잠그기. 이건 뭐야? 방음 들려고. 맨날 까먹어가지고. 어, 나올 때 문 닫기, 마이크 꺼졌나 확인하기, 캠 화면 전환 확인하기. 까먹을까봐 안 까먹으려고. 와, 야, 너무 좁은 거 아니야? 근데 어, 혼자 방송하기 괜찮나? 네, 혼자 하기에는 괜찮죠. 그렇죠. 근데 혼자 방송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고. 맞지? 혼자 방송하기. 네. 어. 와, 근데 넌 진짜 딱 너처럼 산다. 어 여기 숨어있다. 뭔데? 고양이. 아, 아 고양이가 여기 있어? 여기 구멍가요. 야, 넌 왜 이렇게 조명이 없냐? 조명 여기 이게 다예요. 근데 저 조명이 좀 너무 많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조명이 많으면은 얼굴이 너무 많이 날아가가지고. 아, 원래 하에서? 네. 근데 요새는 형 DSLR이 기능이 엄청 좋아서 조명 별로 그래, 없어서 다 뭐, 돼. 그래, 뭐 얼굴도 희게 만들고. 맞아요.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래. 어. 야, 잘해 먹고 사네. 어? 너 BJ 다 됐네. 이게 뭐냐? 뭐예요? 아, 이거 공장님 키보드! 이거 네가 왜 두고 있어? 아니 샀으니까. 아니 좋아 보여서 따라 샀어요. 아 따라 산 거야? 응. 어, 이거 왜 덮개는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 고양이 털 때문에. 하... 아 이거 야무지네 야무져. 이거 근데 가... 너 잘못 샀네. 왜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맞아 레오폴드, 맞아. 맞지? 에어폴드 아니야. 짭 샀네. 짭이에요? 비싼데? 아 이거 뭐 내 마우스인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원래 썼어요. 아 원래 방송하기 썼어? 전부터 썼던 거야. 아, 그래? 그 마우스. 와 잘해놓고 사네. 응. 야, 깔끔하다. 애가 야무져. 어? 공장님, 어. 근데 강아지 간식 줘보실래요? 아니. 이게 네가 자는 데야? 네. 맞아요. 와. 응. 그래 이게 그래 은서가 이게 집이야. 와, 진짜 깔끔하다. 그래, 그냥 딱 깔끔하게 하고 살잖아. 얼마나 좋아. 깔끔한 거 봐. 누구랑 다르잖아.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바닥 쩍쩍거렸는데. 그러니까. 진짜요? 어. 진짜 쩍쩍 갈라지는 진짜 소리가 들렸다니까. 쩍쩍 바닥. 쩍쩍 갈라지면서 꼴빼기도 싫었다니까 그냥. 진짜로. 뽀송뽀송하죠. 어. 제습기에 항상 돌렸는데. 아니 그때 양말이 검해졌다니까요. 그 바로 버렸어요. 근데 까만데? 아니에요 이거. 인성이... 이게 어떻게 까매요? 야 이거 왜 여기 타구치가 여기 있냐? 어? 잘 때. 한번 보고. 야 이건 뭐야? 그 원래 캠핑장 가서 쓰는 조명인데 아... 잘 때 켜놓으면 좋아가지고 어. 켜놨어요. 응. 야 그래도 진짜 깔끔하게 하고 산다. 어. 와. 야 근데 궁금한 게 너 옷방은 그러면? 옷방 여기 옷이랑 그리고 어. 저런 데 다 넣어놓고 어. 그리고 저기 지금 동생 있는데 어. 옷 더 있거든요. 아... 응. 동생 맞아? 동생 오세요. 깨워줄까? 아니 됐어. 민준아! 왜 깨워? 어? 아까 남친인데 채팅창 그래, 바람 찾았다. 동생 맞냐고. 채팅 찾았다. 깨워서 확인해 줄게요. 아니, 됐어. 와잘 먹고 사네 진짜. 어. 와? 아. 일로 와봐. 아니 월세 얼만데 여기? 여기? 160, 50? 네 관리비 포함해서. 근데 이 동네 개비싸요. 맞아. 제 집도 94만원이에요. 뭐야 물어. 아 내 하지마. 자 물어. 아 물지마. 자 물어. 아 내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그만해. 아 그만해. 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그래? 어쩔 수 없어? 다 그래요. 응. 보증금이 얼만데 여기? 보증금? 응. 나 3천? 그랬던 거 같은데? 와, 제가 5천에 94. 오, 비싸요. 몇 평인데 여기? 여기 한 20 몇 평 되는 거 아니야?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응? 와, 너무 좁은데? 어, 뭐 그러게? 저거 어떤 거요? 아, 와.
와, 씨. 아, 너 배달 오면 안 먹구나. 네, 콜라를 안 먹어요. 그래서 동생이 한 번씩 먹고, 엄마 오면은 엄마도 먹고. 아, 이거 샀어, 이거? 샀어요. 아, 응. 다 샀네. 그리고 이거 김치 이거 있잖아요. 어. 그때 김치 주셨잖아요. 아, 또 시켰어요. 아. 같은 데에서. 아, 그래. 계란은 진짜 다르다, 달라. 여러분들. 어? 걔는 먹고 안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바르닥이 있을 것인가? 아, 있지. 여기. 어. 당연히 오, 있죠. 바르닥이랑 있네. 바르닥. 어. 아, 근데 얘가 있어요. 아래가. 그래, 이게 맞지. 어? 그래, 이게, 어, 저거 뭐야? 맛있어 보이는 거 뭐야? 어떤 거? 이거 뭐야? 이거 명란젓인데. 아, 아, 명란젓. 명란젓인데요? 그래, 이게 사는 거지. 그 인간이랑은 달라, 달라. 야, 너 커피도 내려먹어? 여기. 우와. 커피. 어, 진짜? 아침에 커피 어. 무조건 먹어야 돼서. 어, 커피를 내려마셔? 화장실 잘 가. 어, 진짜? 응. 원래 아침에 화장실 잘 가려면 커피 마시던데, 나는. 와. 완전 그거다. 완전 다르다. 어. 유나가 방송한 지 얼마나 됐지? 저 11월에 시작했어요. 아. 11월 말에. 11월? 이장 8개월? 8개월 됐어? 네. 아. 나도 저거 그거 하나 줘. 저 스파클링 하나 줘. 아, 네. 그래, 이게 맞지. 맞지. 너 이름이 뭐야? 어? 너 이름 뭐냐고, 임마. 어? 이름 뭐냐고. 얘 이름 뭐야? 소좋아. 어? 소좋아. 소좋아? 왜 그래? 좋아, 다 좋아해서 좋아한데. 오. 여기 아픈 거 있고. 선생님도 드릴까요? 아니요, 저 괜찮아. 커피. 네, 이렇게 왔어. 얼마나 좋아. 그래, 넌 진짜 축복받은 거야. 너 거기서 살았어 봐. 너 털 다 날렸어, 진짜로.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 너 거기서 살았으면 너 진짜 그 발디딤틀도 없어. 물 한 포기도 안 돼, 물 한 포기도. 와, 이제서야 이제 물 한 포기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저번에 어? 들은 것 같은데. 진짜 물 한 포기도 안 준다니까. 아유, 진짜 걔는 진짜 안 돼요. 이거 좀 빼줘. 아, 뭐해. 고마워. 야, 저기 그 뭐야. 병관아, 그거 한번 해야겠다. F5 한번 눌러. 너무 밀린다. 그 시차 단축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차 단축. F5번이랑 시차 단축 그거 해라. 그 너무 밀린다, 이거. 채팅이요? 응. 와, 근데 얘 진짜 깔끔하게 하고 산다. 멋지? 안 치우면 고양이 털이 너무 쌓여가지고, 제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알레르기 너무 심해져서 아예 그 잠을 못 자요. 와, 진짜 얘는. 그래, 딱 이렇게 딱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걔는 그냥. 아. 오늘 비도 엄청 왔다 그랬는데.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비번 모르는 거 아니야? 응, 안 해. 축해. 어. 야, 왜 나를 봐. 언니. 어. 나 고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켜야 되냐, 시카드? 네, 켜야죠, 켜야죠. 더 맛있는 냄새나? 그리고 저거 F5번 한 번 더 눌러버려라. 바지 1085인지 720인지 확인하고. 근데 720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쵸, 여기서 720으로 변해서. 됐어, 됐어. 아니, 뭐 시켰는데? 삼겹살이랑. 야, 걔 울보. 네. 나랑 같이 멸망전 나가는 애. 걔 너희 집 근처 살아. 그래요? 아, 근데 봤어요. 봤는데 엄청 가깝다고. 어. 저도 모르는 집 근처 이웃 생겼다고. 엄청 가깝다고 하더라고. 많이 가까워요? 네. 어, 진짜? 역 하나? 어, 그러면 걸어가도 되는 거리잖아요. 아, 차는 타야지. 아, 좀 걸어요. 아니, 방송 에너지 학교에서. 아니, 그래도 걸어야 돼. 아니,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 얘는 개역한다. 얘는 말이 안 된다. 그냥. 얘 그냥 그거다. 그 팬카페에 있는 호위부사 좀 있는 거야. 왜? 블랙해야겠다. 왜? 안 되겠네. 블랙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걸어가드립이야. 네 집 주소 안 들키려고 내 품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걸어가라 해?
개업가다니네 진짜. 아니 그래도 좀 걸으면 맞지? 좋으니까. 뭐 갑자기 걸으라고 하면 말이 안 돼. 배 찍으면서 걸으면 되잖아요. 에이, 뭐야 그게. 육부도 해야 되는데 오늘. 육부도 하세요? 당연하지. 게임? 아 그건 뭐든지 다 하지. 이건 뭔데? 아 이거 그거예요. 그 목에 목 디스크에 좋다고. 너 근데 디스크가 심해? 저 허리랑 목이랑 다 있어요. 진짜? 네. 조금 맞아? 무리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허리로 오고. 너 그러면 너 지금도 허리 계속 아파 나처럼? 네. 맨날. 너 탁구 때 지옥이었겠네? 네. 와, 아 얘 아프구나. 나 탁구 때 맞지? 나 그냥 죽었었잖아 맞지? 나 그거 다 참고 있었는데 진짜. 근육을 키워야 돼.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뚱뚱한데 뭐 니한테 근육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순수의 사람이야죠. 그러니까. 근데 너 몇 킬로야? 40. 78. 키가 몇인데? 68. 야 근데 너 지금도 그 모델들 많이 들어와? 들어오는데 이제 풀데이. 그만 봐라. 자 물어. 자 울지 물어. 마, 울지 마. 자 손. 자 손. 하지 마. 손. 뭐? 그러니까 모델 들어오는데 풀데이는 하기가 힘들고 하프. 좀 짧은 거. 아니 근데. 짧은 거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아 근데 너 모델 일 완전 빡세게 했을 때랑 지금이랑 수입 차이가 몇 배 났냐? 확실히 방송이 아 확실히 그러니까 몇 배 정도 나왔는데 근데 이게 모델 일이 맨날 다른 게 그래도 8월 달에 많이 하면은 1000 이상 받을 때도 있어. 아 그래? 오 아, 야무지네. 이게 약간 성수기 비수기가 좀 차이가 커요. 그러게. 잘 보네. 그래서. 근데 이제 비수기 때는 일이 많이 없어요. 뭐 비수기가 왜? 아 비수기가 시즌. 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일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나?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많으면은 일주일에 3탕 이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안 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어때? 방송이 쉬워? 모든 일이 쉬워? 방송이 쉽지? 둘 다 빡세긴 한데 에이 방송이 쉽지. 아 근데 모델 일을 하면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요. 당연하지. 서 있는 게 원래 허리가 엄청 안 좋아. 맞아요. 뭐해? 그거 아니야. 하지마. 그거 왜 그래. 지지. 그거 하면 안 돼. 지지야 진짜로. 미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그러지마.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방송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는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이랬는데 너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어? 그 선물 존나 방금 꼰대 같았다 맞지? 인정. 진짜 개꼰대. 인정. 진짜 한 38, 39 그래서 우리 엄마도 느낌. 안 그래요. 우리 엄마도 안 그래. 야 네 말을 왜 먹어? 먹지마. 뭐해 얘? 얘 남자 여자? 여자. 아 그래? 인대 중성. 그래도 유나 이렇게 또 이사하고 이러니까 보기 좋네. 어? 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 때문에 방송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이제 뭐요? 한 8개월 지났나? 맞지? 네. 나 너가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저도요. 한 두세 달 하다 그만두겠지 생각했는데. 맞아.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니까. 나 이렇게까지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런 할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중간에 런 할라 했어? 네. 어 진짜? 아니 머리 뭐 괜찮아? 아니 진짜 런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저 그만둘까? 아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언젠데? 그 누구 탈락했을 때 누가 탈락했지? 응? 마지막 탈락자 아 진짜 딱 그 경쟁했을 때 인턴? 뭐 누구 말하는 거지? 아 그때 네 그러게 그때는 애들 다 빡세긴 했나 보다. 얘도 넌 민신 때문에 퇴출 안 당했잖아. 맞아요 그때 투표 도와주셔가지고 누가 도와줬는데? 이제 아 사람들이? 네네네네 안 그랬으면 좀 힘들었죠.
근데 경쟁 시스템 갑자기 하라고 하면 빡세긴 하겠다. 나도 막말로 여러분들 경쟁 시스템 있으면 좀 빡세긴 하지 솔직히 말해. 근데 저 무엔터 들어와서 인턴으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경쟁 생긴 거 알아요? 아 그래? 네 계속 경쟁했어요. 너 그래도 방송 처음부터 빡세게 했네. 그만해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해 그만해. 근데 원래 사람 안 좋아하는데 얘? 나 너랑 똑같은 동물이 아니야. 왜 그래? 어 얘 사람 안 좋아하는데 뭐 왜 이래? 알았어 그만해. 맛있는 냄새가 나나? 그러니까 그만해 왜 그래 푹신해서 그런가? 알았어 다 애들이 다 푹신해 하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봐. 네, 언저피 푹신해? 알았어 걔 푹신해? 저 엎드려 엎드려 알았어 그냥 가만히 있어 걔 푹신해. 근데 진짜 얼굴만 보는데? 그러게 내 얼굴이 존나 신기할까? 얼굴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얼굴 엄청 쳐다봐요 지금. 왜 신기한가? 이렇게 생긴 거 맨날 얼굴 작은 애들만 보다가 이렇게 얼굴이 크니까 되게 신기한 얼굴을 계속 쳐다보네? 어 뭔가? 상황한 것 같은데? 왜? 왜 계속 보는데 내 얼굴을? 뭔가 뭐 얘 아까 전에 V 내가 VR 때 쳐다보듯이 나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쳐다보는데? 아니 밥 뭐 시켰어? 삼겹살이랑 계란찜이랑 된장찌개? 오 잘했어. 그거 들고 가가지고 내가 사왔다 구라치고 로로한테 그거 밥 차리라 해야겠다. 아 근데 많이는 안 시켰어요. 왜요? 아, 아 근데 고기 200g 추가하긴 했어요. 구워져서 오는 거예요? 응. 아 구워져서 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다 시켰는데 가운데? 아니 다시 이제 요리해달라고 하면 되죠. 데워달라고. 아, 너 진짜 너 하루에 몇 끼, 너 한 끼도 안 먹지, 솔직히. 한 끼에 간식 한 번.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진짜로. 어? 그럼 밥 좀 챙겨 먹고 그래야지. 네 기준대로 그거 하면 어떡해. 어? 야, 근데 너 신기한 게. 네. 러아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뭐? 근데 러아 언니랑, 아, 그, 똥친즈 돼가지고. 똥친즈. 아, 너. 뭐, 너 국토한 똥 쌌어? 단식원, 단식원. 단식원. 아, 단식원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잖아요, 공장님. 아, 그때 탈출. 그때 친해졌어요. 누가 더 많이 화장실 가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아, 그때 친해졌어? 네. 그러니까 얘 뭐 비방에서도 뭐 보고 그러더만. 맞아요. 러아가. 이번에 국토 때도 러아 언니가 나와줘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러아랑 엄청 친하게 지내길래 깜짝 놀랐어. 너 우연찮아서 누구랑 제일 친한데? 개털이? 다 친하긴 한데 그래도 개털이? 개털이랑 친해? 네 맞아? 걔랑 어떻게 친할 수가 있지? 걔는 진짜 극 이기주의인데? 아 이기주의긴 해요. 그니까 극 이기주의인데 어떻게 친해지냐고. 맞춰줘야지. 아니 걔 연락도 안 하잖아. 존나. 근데 연락 잘해요. 아 맞다 나 이거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려 했었어. 내 무엔터 애들의 특징을 이제 오늘 드디어 알아냈어. 뭔데요? 아니 오늘 제동님 방송을 보는데 삐삐가 뭐 자기가 제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제이가 그거라며 계획적인 사람이라며. 딱 단톡 오는 애들이 다 제이인 거야. 단톡이 누가 와요? 아 겐톡 오는 애들이. 어? 나한테 겐톡 오는 애들이 다 제이야. 너 제이야? 아니요. 너는 좀 아 너는 감사합니다만 오는 거고 박삐삐랑 다나냥이 존나 많이 와. 근데 그 둘만 제이일 걸요? 아 그래? 응. 박삐삐랑 다나냥은 그냥 겐톡이 맨날 와. 근데 그들 말고 다 피해요. 겐톡이 하나도 안 와. 심지어 개털은 나랑 다, 난 겐, 얘 카톡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잠시만 얘 의학이 맞지? 네. 근데 걔는 연락을 해야 답장이 오고 자기가 먼저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는 경우는 단톡에 이제 공지가 떴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 와 이 새끼 2월달에 나랑 처음 카톡했네. 그리고 하나도 카톡 안 했네. 와 얘는 그냥 진짜 야, 넌 나가라 그냥. 와 얘는 그냥 와 여, 하나도 그냥 그거 안 해. 거의 남남이네 진짜로. 와 아이 봐봐 맨날 카톡 온 애들이 딱 두 명이야. 어디 갔어? 아 이채희도 제이야? 아니요? 채희 언니 피일걸요? 아 그래? 응. 근데 채희 언니는 그냥 연락을 많이 해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내가 박삐삐랑 다나냥한테 둘이
계곡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한테 준비하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준비해. 근데 얘네들은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그 다음에 며칠에 할 건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그거부터 시작해서 말을 해주면 뭐 버스를 대절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버스 대절하면 그때부터 방송을 키는 거냐 마는 거냐 게임은 뭘 준비하면 되느냐 막 이렇게 와 진짜 그 정신 나간다니까 진짜로. 근데 심지어 삐삐 언니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 알아요?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오늘도가 아니야 오늘 방송도 제동님이랑 방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좀 해야 될까요? 어? 제가 뭐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좀 좋을까요?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예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동님이랑 컨텐츠 이게 괜찮을까요? 저게 괜찮을까요?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아직 봉영을 모르네. 제가 처음 일할 때 그랬잖아요. 저도 제이거든요. 맞아? 지금 너 제이야? 저 완전 극제이예요. 그래? 지금 아예 안 그러잖아요. 형을 아니까. 봐봐. 어떻게 토요일에 동삐삐 합방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쫄리죠? 키키키키 이러고 막 이제 막 뭐 할까요? 뭐 할까 하는데 2주 뒤에 할까요? 말해. 넹 낮에 할 거고 낮술 먹방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동부터 게임 밖까지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이응 이응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빠 버스 대여하는 게 좋아요? 가는 길에 게임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혼자 카톡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공간에 크크크크크크 이응 이응 밖에 없고 삐삐 언니 혼자 이만큼 쓰고 혼자 얘기하는데 그냥? 네, 형이 대답을 안 해서 나한테 물어본 거구나. 버스, 형이 버스 싫어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형 그냥 자차 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형이 그 짠 때리는 거구나 그걸. 아니야, 나 때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렇게 본다니까. 봐봐, 아니야도 잘 봐봐. 계속 계속 카톡해 그냥. 와. 아니 엄청 많이 보내네? 오 얘는 원래 이래 근데 몽땅 이렇게 제대로 보시죠? 뭘? 이렇게 카톡 오면 이렇게 제대로 보시는 거 맞죠? 세 줄 이상 안 읽어 항상 말로 물어봐 그러고 맞죠? 또 가서 한 번 더 말해 그런 거 같아서 두 줄도 안 읽는다 아니 답장이 너무 맨날 보던 답장이야 네 맞아 왜? 뭐라 하는데? 이응 아니 저도 이거 많이 봤거든요? 하고 그 봉준 이모티콘 맞아요 입술 엄청 두꺼운 거 따봉 이런 거 오세블리요? 오세블리는 개통 안 해요 에? 오세블리 개통 안 해요 오세블리는 그냥 오빠 오늘 뭐 해요? 이거 해 이러면 예? 하고 뭐 며칠 동안 답장 없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오세블리는 오세블리는 안 해요 근데 불리 언니 멤버들이랑도 연락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지. 오세블리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딱 하던데. 연락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건 삐삐 언니랑 채희 언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맨날 새벽 5시, 6시에 연락 와요. 원래 그런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삐삐 잘해서 다행이네. 걱정 많이 하더만. 애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단톡방에 딱 보면 여러분들 성격이 다 나오더라 여러분들 어떤 성격이 나오냐면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말 많은 애들은 말 많이 하고 말 없는 애들은 말 끝까지 안 하고 의학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답장 안 해 그냥 계속 그냥 키키키키키키키키 이거나 근데 의학이랑 공장님이랑 똑같던데 아이씨 뭐 장난치냐 아니 근데 진짜 둘이 똑같아요 키키키키키키키 하고 이모티콘 하나 맞잖아요. 말 같지도 소리 안 한다. 진짜 무슨 내가 개털이랑 똑같다고 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뭘 똑같아. 걔랑 나랑 비교하지 마 진짜로.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어. 뭐요? 걔 원해피 이런 거 하나도 띄운 적 없어. 아 그건 인정. 걔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자기 집 보여줬을 때 막 더러워가지고 아 좀 그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만한데 그냥 계속 혼자 씩씩거리면서 개털. 근데 치우지도 않고 부모님이 치워주셨다고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부모님이 치워주셨대요 부모님이 충격 먹으셔가지고 아, 그 방송 보고? 자기가 충격 먹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치워주셨대요 아 진짜? 응. 와 진짜
진짜 걔는 안 돼. 진짜 아버님이 출동하셨어? 그래? 어머님이랑. 야, 어떡하냐 진짜. 어 그러게 걔 진짜 그런 거 보면 좀 나랑 진짜 똑같네. 비슷한 거 같네 느낌이. 그러게. 먹는 거 좋아하고. 걔 오늘 국토하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처먹고 있던데. 그냥 계속 처먹고 걷고 처먹고 걷고 처먹고 걷고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공장님도 국토할 때 제가 방송 봤는데 먹고 눕고. 아 또 카톡 왔어. 아 씨야 진짜. 아 밥피피 또 카톡 왔어. 아 나 진짜. 아 진짜 미워요. 나 진짜 메모장이야 그냥. 아, 진짜. 뭐라고 왔어요? 회장님 나 오늘 동피피 하고 왔어. 이제 잘 거예요. 수고하세요. 이거 일기장 아니야 그냥? 지금 연속 두 번 연속 세 번 답장 안 하고 있고. 아 진짜로? 혼자서 그냥 보내. 아 씨발 얘 차단해야겠다. 아 존나 짜증나. 아, 이 차단 어떻게 해요? 차단이요? 아, 이거 밖에 나가서 이름 박삐삐 쳐가지고 옆으로 하면 차단 있어요. 그냥 누르면 돼요. 그래요? 갤럭시는, 그냥 누르면 되나? 네, 갤럭시는 그 누르면 오른쪽 위에 바로 있을걸요? 형 차단으로 숨기기 하세요. 숨기기. 숨기기 하면 알람 안 와요. 어? 그래요? 숨기기 하면 알람이 안 와요? 안 오지 않아요? 근데 카톡은 그래도 계속 오잖아요. 숨기기 얘도 와요? 그 프로필에만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 아 씨 전화 올 거 같은데. 그 삐삐는 전화 올 거 같은데? 아니 너 뒤질래? 회장님 아니 너 뒤지고 싶어 진짜? 답장을 하시던가요? 아니 그 뭐야 예 그 다단양이랑 단양형이랑 그거 해. 단양형이랑 얘기해. 단양형이랑 날짜요. 날짜 8월 초에 간다고 이 새끼야. 8월 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너 오늘 그거 잘 했어? 뭐 잘 하고 있는데. 그래? 너 그 뭐 네. 긴장하더만. 아니 뭐 처음에 그랬는데 뭐 그 뭐 제가 뭐 오빠가 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리드했죠. 아 그래? 제가 뭐 보람이 돼야 아니겠습니까? 지랄 네. 아니 저기 그 뭐야 8월 초에 그거 해놔 알겠지? 예예 예. 지금 짜고 있답니다. 아니 그만 아니 안 짜도 된다고 왜 짜냐고. 여행 가는 거라니까 그만 짜라고. 계곡 가서 뭘 짜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기 그 뭐야 그 튜브나 사와. 짜증나게 하지 말고 튜브랑 공놀이 이런 거만 사와. 뭘 짜냐고 계속. 아, 진짜. 그냥 싸지 말고, 그냥, 그, 뭐야, 그 장소랑 그거만 해. 그리고, 제발, 안양이랑 너희 둘이서 카톡해. 나한테 하지 말고, 알겠지? 어? 아버지 안부 카톡은 해야 되나요? 아니, 이제 같이 쳐다갈게, 그냥. 어리광이한테 할게. 술 냄새나. 아, 진짜. 아, 그리고 쟤는 술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진짜. 근데 술 막 엄청 잘 먹는 거 아닌 거 같던데? 아 당연하지. 잘 못 먹어. 근데 이제 술 이제 기울이는 걸 좋아. 얘 근데 마약 빼기 뵌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진짜 편해 하는 거예요 지금. 얘 원래 가만히 안 있거든요? 손님 왔을 때? 아니 이 정도면 봉순이다. 그러니까 너 봉순이야? 잠들 거 같아. 그러니까 너 왜 계속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얘 원래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나한테 안 오는데? 완전 계속 편해야죠. 계속 이 표정으로. 완전 편해하죠. 이제 좀 가. 나 무거워. 손해한다. 손해한다. 삐졌어? 너 박삐삐야? 너 박삐삐냐고? 어? 박삐삐냐고? 야 너 그래도 네. 방송 다 하고 이러면은 너 제대로 너의 일가를 즐기고 있어? 저 새벽에 새벽에 이제 보고 싶은 거 유튜브 보고. 아 그래? 아니면 이제 카페 보고 공장님 거 방송 보고 강아지랑 놀고. 그래? 네 다행이네. 응 그래 이게 정상이지. 나 지금 어떻게
어떻게 사시는데요? 나 24시간 아프리카 먹고 있어. 아프리카 먹고 있어. 24시간 아프리카 먹고 있어. 카페랑? 어, 싹다. 아 맞다, 공장님 근데 의학이랑 저랑 크로스핏 한 데 있잖아요, 의성님까지. 근데 그때 티 사러 가기로 했었는데 지면 그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야 그러면 그거 잡아. 그 저기 그 개털도 내가 사주고 있어. 응, 개털 두 개. 개털 1대1 줬잖아요. 그 저 뭐야 다음 주 낮에 낮방으로 그 어차피 저녁에도 방송 또 하면 되니까 그 개털이랑 저기 깍죽이랑 너랑 이렇게 어? 셋이서 와. 내가 사줄 테니까. 좋아요. 깍죽이? 깍죽이 종아리! 아니 걔 무해도 아니고 걔 술 취하네. 걔 데크라고. 아 삐삐언니 어. 아니 종아리한테 계속 깍죽이라 그래가지고 헷갈렸잖아요. 그 세 명에서 와. 내가 그 티셔츠 티 사줄게. 응. 좋습니다. 아 내가 그 내기를 했었어? 응. 그래? 크로스핏. 야 유은이 만개 쌌냐? 그럴 리가요. 근데 왜 그런 거 말을 안 해 유은이는? 근데 언니 성격상. 아 맞아. 얘도 참 유은이도 참 여러분들. 얘도 PT 얘도 T야? 언니 T 언니도 ISTP예요. 얘도 좀 서운한 게 얘는 진짜 카톡 안 해. 내가 어느 정도냐면. 7월 15일 날 내가 먼저 카톡했어. 유나 고생했다 이렇게 했어. 어, 얘 진짜 카톡이 아예 안 올리네. 야 내가 다 선통하네 얘한테는. 근데 유나 언니도 진짜 카톡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그래 단톡은 답장 되게 빨리 하던데 언니? 맞아 단톡은 맨날 답장을 빨리 하긴 해. 어. 맞아. 와 얘는 참 유나 애가 참. 나무지긴 하다. 오메킴요? 오메킴은 맨날 단톡에서 맨날 쓸데없는 얘기예요. 인정. 네. 자꾸 이상한 말만 해요. 진짜 답장하기 싫어. 진짜 답장하기 싫어요. 이사님 카톡 보면은 뭐 하는 거지? 이러고. 근데 거기에 답하는 사람 몇 명 딱 있어요. 밍이 언니. 다른 사람들. 아 진짜로. 채희 누나. 어. 채희 언니, 밍이 언니. 끝. 아 그래? 응. 단독에서 뭐라 하냐고? 뭐 진짜 뭐 이상한 말만 해. 여기 지금도 혹시 컴퓨터 쓸 수 있는 사람 10분만 도와줄 사람 여기 컴퓨터가 없네 굿 막 이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네 시그 노래 있는 사람 막 이지로 하고 혼자서 뭐 이상한 얘기 이거 뭐라 하는데? 이거 맥힘 형이 있는 거 위에 조금 올라가면 있어. 뭔데? 삐삐야 토요일 날 진짜 제이디한테 고백받자 리얼리응 센세이션 인정.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어 단톡방에서. 진짜. 나는 단톡방에서 말을 많이 안 하나?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안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이모티콘 쓰면서 이모티콘 무조건 한 번씩 나와요. 지금 나 틀딱 같아? 네. 왜? 이모티콘 아니, 쓰는 게 왜? 너희도 이모티콘 존나 쓰잖아. 아니 근데 공강이는 크크크크크크 이모티콘 크크크크 이응이응 이모티콘 그냥 뭔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모티콘으로 답해요. 그 이모티콘이 너무 틀딱이에요. 이모티콘이 자체가. 근데 김우학도 이래요. 개토리도 그래요. 둘이 진짜 똑같다니까 그냥? 아니 왜? 내 이모티콘 왜 툴이야? 일단 내 거 이모티콘이라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맨스티어 이모티콘 그 다음에 카카오 프렌즈 클래식 이거 딱 세 개 쓰는데? 이게 왜 툴이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게 진짜. 공장님만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개털이 보고 여자 김봉준이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억갑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진짜 개억갑니다. 이건 아니지. 어. 나이 먹고 맨스티어 이모티콘 쓰는 거 개털 딱 같다라. 아, 왜? 분노해 없네. 왜? 맨스티어 이모티콘 쓰는 게 왜 틀딱 같아? 그러니까 형이 쓰는 게 틀딱 같은 거 같은데. 아 그래? 맞아. 야 씨 어처구니 없네.
맞지. 근데 너 이제 좀 내려가 줄래? 어? 내가 이제 이 허리가 아프거든.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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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보다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위치가 이상한 위치에 있긴 한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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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신한 거 보다. 나와. 점점 흘러내리는데요? 나와. 알았어. 그만해. 좀 나와. 일로. 아니 싫어가지고 눈 엄청 보고 있어. 일로. 그렇지. 그렇지. 아휴. 오호. 아 힘들다 힘들다. 아유. 그랬어. 아휴 씨. 야 저기 그 뭐야 걔 웹판 매선 지금 하고 있냐? 네 지금 하고 있던데요. 아 그리고 저 공장님 아. 하고 싶은 컨텐츠 엄청 많아요. 저도 삐삐 언니처럼 계속 연락해도 돼요? 아니 왜요? 아 어, 연락 왜 뭐 하고 싶은데 말해봐. 저 추석 때도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리고 가을에 때.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추석 때 전이나 구우라. 아 싫어요. 아니 거기 오성이 삐성이 있잖아요. 아 맞네. 송편 빚기로 했잖아요. 그 둘 보고 전 구우라면 안 돼요? 저 그래. 먹으러 갈게요. 전이나 구워가지고 그거는 좋네. 야 근데 야 우리 집 좀 아쉬운 게 옥상이 없어서 좀 아쉽다. 맞아. 그래서 저도 물어봤었는데 사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아 옥상 쓰면 안 된대? 네. 왜? 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 거기서? 네. 네. 그 집주인이. 아 옥상 못 쓰는 게 좀 아쉽네. 그래, 옥상 쓸 수 있으면 맞지. 다라에 해가지고 다라에도 갖고 왔을 텐데. 좀 아쉽다. 지금 스튜디오에 옥상이 있어요? 있지. 있죠. 있긴 있지. 아, 너 근데 이거 유니폼 뭔지 알고 산 거야? 어, 예뻐서. 그래? 예뻐서. 예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공강이 스튜디오에 비슷한 거 있던데?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 똑같아요 아예? 어. 아 진짜? 너 여기 어디 팀인지 알아? 이강인님 팀. 오 아네. 알죠. 파리. 어 알아? 예측팀. 오 아네 그건 다 아는 거지. 너 그러면 모델일로 막 이렇게 유럽 같은 데도 가본 적 있어? 유럽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왜냐하면 제가 모델링 한참 할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갔어요 아예. 그러니까 해외 일정이 다 잡혔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얘가 좀 신기한 게 맞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뭔가 모델. 너 나랑 뭐 헤어졌어? 너 왜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야? 너무 아련하게 쳐다보는데. 왜 그래? 내가 뭐 전생에 뭐 뭐지? 원래? 맞아. 왜 이러지 얘? 진짜로? 아 진짜 슬퍼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뭐냐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 진짜 슬퍼해. 왜 그래 쟤? 진짜로? 근데 귀는 왜 그래? 아 맞다 너 샤넬 갔다 왔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아 근데 그게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 네, 근데 관계자분들보다는 좀 유명하신 디자이너분들 아니면 뭐 쇼핑몰 대표님들 그런 분들 엄청 많이 오시고 유튜버분들. 아 그래? GD 안 왔어? 안 오셨던데요? 아, 그래? 유명한 사람 안 왔어? 그분 뭐지? 크리스천 크리스티안? 크리스천 호날두? 노래 부르시는 크리스천 그 저기 그 뭐야 지올파 맞죠. 그분 오셨고 그리고 피식배약 분들 아 그래 오시고 근데 지 장재선 다 알던데요? 걔 인싸야. 아 걔 진짜 모든 분들이랑 다 인사해요. 걔 때문에 기빨려서 나왔어요. 진짜로. 힘들어 그래? 죽겠는데 자꾸 인사하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걔 진짜 개십 인싸인 게 여러분들 진짜 유튜버들이랑 다 알더라. 싹 다 알더라 진짜. 그러니까 걔 왜 이렇게 인싸냐 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가? 성격이 엄청 좋아요. 무친성도 좋고. 와. 그래? 그리고 되게 잘 챙겨줘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진짜 생긴 거와 생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느낀 애 중에 한 명이긴 해. 난 걔 존나 진짜 엄청 양아치 새끼인 줄 알았는데 1도 아니야 진짜. 맞아. 아예 달라 그냥. 저도 약간 지수 첫인상이 좀 까칠할 것 같고
자기 되게 잘난 맛에 살 것 같고 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나도. 응. 근데 안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니까. 아, 집도 저 갔는데 깨끗하죠. 깜짝 놀랐어요. 집 개 좋아요. 아, 걔는 그럴 것 같아. 근데 네. 성격이 깔끔하고 걔는 성격이 그럴 것 같아. 걔 술 취하면 막 그 청소한다 그러던데. 아 근데 아 맞다 지수도 야 저거야? 뭐요? 제이야? 아니 걔 피일걸요? 아 근데 걔도 카톡 존나 와 차단해야 돼 진짜 걔. 와 근데 그래도 뭐 삐삐나 뭐 그래도 뭐 저기 안양이는 그래도 여자라서 그래 그래 뭐 귀여운 맛이라도 있지. 와 봐 그냥 얘는 그냥 진짜 와 남자인데 카톡 너무 와가지고 진짜 와 아 지수 제이야? 그래? 제이예요? 걔? 와 씨 너무 빡세긴 하더라 근데 진짜 뭐지? 왜 저렇게 아련하게 계속 쳐다보는 거지? 너 나랑 헤어졌어? 너 뭐야 너 전생에 나랑 뭐가 있는 거야? 어? 맞아? 왜 그래 뭔데? 어? 집중해서 귀 자꾸 움직이고 지금 왜 그러는데? 어? 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는 뭐 엄청 짖더만. 어? 졸리면 잠을 자. 졸리면 잠을 자라고. 잠 자라니까? 그만해. 아. 근데 배달 언제 와요? 배달요? 그래 빨리 받고 가게. 아 배고파 진짜. 아 왔어요. 어 왔어? 네. 사줄게요. 일로 와. 그래도 주인 따라가네. 그래도 주인 따라가네.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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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리 와봐.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어, 많이 시켰네. 응, 방금인 것 같아. 아, 문강이 저 나중에 제 시그 중에 방자구라고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뭔데? 저 운동 진짜 잘 돼요. 뭔데? 그 원래 맑은이식인데 그 노래가 아 제가 단톡에 노래 보냈던 거 몰라 나 단톡 그 노래 너희들이 노래 보내는 거 하나도 안 봐 그러면 들어주세요 뭔데 그거 쳐주셔야 돼요 방장구가 뭔데 노래 틀어드릴까요? 근데 그거 진짜 빡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야 그래도 여기 처음 오는데 그래도 저거 해야 되는데 어? 어떤 거요? 뭐 휴지라도 샀어야 됐는데 아 휴지 너무 많아요 아 그래? 휴지 진짜 그냥 휴지 많으면 그 하나만 줘 그 걔네 집에 갖다 주고 이런 거 이거 노래 들어보셨어요? 뭔데 그래요? 노래가 이건데 아. 방자고 그니까 아 쫑알이 한 거 있다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얘 너무 깝죽거려 진짜 너무 깝죽거려 쟤 진짜 어? 야 저기 그 뭐야 저거 들고 간다 그러면? 어? 고기? 어. 네. 너 근데 안 먹어도 돼? 네. 그래? 너 원래 안 먹을라 했어? 네. 봉남님 삼겹살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내 거만 한 거야? 너 원래 새벽에 아예 안 먹어? 새벽에 네, 안 먹어요. 먹어도 그냥 마실 거? 진짜 너는 아니. 아니 근데 새벽에 먹으면 안 좋아요. 야. 이 네 새벽이랑 내 새벽이랑 같냐? 어? 나는 그거잖아. 이거 뭐야? 강아지 거. 아 먹을 뻔했네. 아씨. 아이. 갈게. 너, 네. 너 이름 뭐야? 좋아. 좋아야 나 간다. 좋아요. 따라가. 저 따라가. 아. 어 그거 여기다 주시면 돼요. 와 얘는 진짜 깔끔하게 놓고 사네. 와 진짜 루나 간다 넹 야 고양이는 한 마리야? 아니요 두 마리인데 어 왜 한 왜 그것도 안 한 번도 안 보여? 아 이거 한 예
여기 한 마리 숨어 있고. 어디 숨어 있는데? 여기. 아, 숨어 있어? 네. 어디? 여기. 아. 보여요? 야, 쟤 왜 이렇게 뚱뚱해? 아니에요. 저거 쟤 엄청 말란 털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아, 그래? 응. 털이 엄청 많아서. 아, 뚱뚱한 줄 알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갈게. 좋아요, 간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네. 감성님 나가셨어요? 응. 갈게. 야, 좋아요, 간다. 안녕. 아, 딥. 와, 형도 진짜 깨끗하게 하고 간다. 진짜. 그래, 저게 맞지. 어? 저게 맞아. 아유, 누구랑 다른 거 봐봐. 아유, 그냥 정이 떨어진다. 정이 떨어져.